백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한영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요상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BGM 바꿔. 자, 여러분. 아니, 잠깐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실에서 가장 거지 같은 통조림으로, 자국민도 먹지 않는 통조림으로, 뭐 이런 거 있던데,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그것은 바로 맨체스터에서만 만들 수 있는 전투용 통조림! 아니? 뭐야, 어딨어? 전투용 통조림! 여러분, 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청어통조림. 뭐야, 나 주석 신경 안 났네. 주석이. 예, 여러분 처음 알았네요. 주석이라는 이름이 두 개나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강철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자,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제 영상의 특징, 뭔가 하나씩 빠뜨린다. 아니, 제대로 준비했는데, 준비는 했는데 왜 없지? 다른 주석이네. 자, 가겠습니다. 주석 가지러 가자. 혹시 이거 만드시나요? 수루 스트리밍. 헐, 어떻게 알았지? 뚜껑을 안 따고 던져야 폭발하나 보군요. 아닙니다. 그냥 냄새로 상대방의 피로도를 깎은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예. 그냥 새로 있다고 하길래 그냥 만들어 보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까면 생선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서 구해보셨대 그걸? 취두부급? 글쎄? 인터넷에서 사서 까면은 화장실 냄새 난다고요? 악취로는 취두부보다 윗급이라고? 까면 보자.
수르 스트레밍. 자, 수르 스트레밍. 자, 요게 수르 스트레밍이에요. 요거 딱 처음 보기에는 그다지 뭐 어, 잠깐, 여기. 뭐야, 시몬,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자. 제발, 여기는 맞아야 될 텐데. 헐. 강철을 구해야 된다. 강철. 홍어보다 심하대요. 취두부보다 위급이면은 진짜 심한 거거든요? 강철을 비스비 코콜라에서 파네. 비스비 코콜라 바르셀로나? 비스비 코콜라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를 갔다 오자. 어. 중국의 취두부가 뭐냐면은 그 두부를 삭힌 건데 냄새가 그렇게 독하다고 하죠. 어. 암쇠서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암수로 가자. 왜 먹지? 어, 그 말은 그거랑 똑같아요. 홍어 삭힌 거 왜 먹지? 그거랑 똑같아요. 예. 김치 삭힌 거 왜 먹지? 신김치를 왜 먹지? 똑같아요. 예. 네, 그거보다 강도가 좀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어디 쪽으로 가면 됩니까? 아조리나가 어디야? 아, 잠깐만. 아, 기다릴 것도 없잖아. 얘네 못 파는 애들이야. 용매. 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기다릴 것도 없잖아. 여기잖아, 여기. 설마 여기 강철이 없을까? 주석 강철. 그렇지.
강철 있구만. 가자. 업 병신. 뭐라고요? 병신? 가장. 바바바밤. 바바바밤. 자, 일단 만들 수 있는 거는 저기밖에 없는 것 같고, 맨체스터. 근데 이거 수루 스트레밍이 원래 있던 아이템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아이템인가요? 등록 날짜가 17년 9월 19일? 아, 어제 패치하면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삼님 들어가세요. 자러 가시나 보다.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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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이제 슬슬 잘 사람은 자고, 게임할 사람은 게임하고, 일할 사람은 일할 시간이죠. 저는 지금 게임과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고요. 호호호. 빠밤, 빰빰. 아니요, 방송은 일이고 게임은 즐기는 거지. 게임은 즐기는 거, 방송은 일. 근데 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있으면은 그건 행복한 거지. 어? 행복한 거지? 내가 행복한 거지구나. 죄송합니다. 자, 빨리 갑시다. 맨체스터로. 거지요, 큰양님? 예. 왜 부르시죠? 아재? 쉿! 조용해요. 하루틀이야? 조개. 하루틀이야? 한양님이 거지인 건 이 방송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루즈님 와서 30억만 주세요. 예, 한양이 거지입니다. 돈이 없어요. 30억만 주세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30억만 주세요. 15억밖에 없네. 자, 갑시다. 학생인 거랑 대항해 시대 돈이랑 뭔 상관이에요? 학생도 게임 열심히 해서 돈 많을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 별풍선 말고요.
아, 일단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 도우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별풍선 30냥 감사합니다. 예, 꼬마워요. 예, 꼬마운데, 예, 꼬마님이니까 꼬마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별풍선 얘기가 아니라 게임머니 얘기한 건데. 30억 달라니까 30개 주신 건가? 그러면은 저 1000억만 주세요. 옆에 그냥 1000억만 주세요. 피방 왔습니다. 설마 피방에서 대항해시대를? 세상에. 자, 청어통조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주석 주석 주주 주석. 주석을 깜빡했네. 역시 인성갑. 그럼요, 제가 얼마나 인성 좋은데. 10년 만에 접속해 봐야지. 세상에, 그렇게 오래? 어서 오십시오. 자, 주석 만들어 봅시다. 몇개못 만드네요. 끝났어. 12개야. 그래도 이걸로 수루수루 맞을 수 있어. 10개면은 몇개못 만들겠는데 이거? 자, 대항해 시대가 안 돌아갈 정도의 컴퓨터면? 칸냥님 1000억 달라고 하셨지만 2000원밖에 없네요. 이응 시오디응 미안요 디글. 아, 예, 그래요. 미안해 하세요. 농담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런 얘기 아니었는데 고마워요. 예. 근데 수루 스프레르를 만들었는데 뭔가 되게 불길하게 생겼는데? 소금에 절인 청어 통조림. 백병전에 사용하면 강렬한 냄새로 적의 선원을 피로하게 만든다. 보라색만 났어. 헐. 그러게요, 보라색만 나게 생겼네. 먹으면 사람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 수르 스트레밍. 자, 일단 아무 녀석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르 스트레밍. 자,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이해가 안 가시면 당신은 대항해 시대를 오랫동안 플레이한 유저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신은 대항해 시대를 오랫동안 플레이한 유저가 아닙니다. 이 하나로 모든 걸알수 있죠. 이 장면을 보고 뭔가 거대한 위화감이 든다면 당신은 대항해 시대를 정말 오래 한 사람입니다. 전열함 아니에요. 빅토리에요. 쓸일 없는 템을 만드셨군요. 저분은 대항해 시대를 꽤 하셨던 분이 틀림없어요. 예. 이베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빅토리도 전열함이야, 양반나. 아, 그래요? 좋은 정보 감사. 빅토리가 1등급 전열함 중한 명인데요. 한 명이에요? 아, 그래? 난 그냥 빅토리라는 그게 있는 건줄 알았어. 좋은 정보 감사해요. 엥? 급가속이?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반짝반짝. 이거 빨강색으로 칠할 거예요. 야전식 탐험용 빅토리지만 베네치아식 탐험용 빅토리 만들 겁니다. 빨갛게 바를 거야. 빨갛게 예쁘게.
자,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러벨이니까 약간 버티겠지? 아이템도 안 끼고 있으니까. 잘못 생각했네요. 급가속 대형 선박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써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 얘네 안 되겠다. 얘네로 안 되겠다. 아, 이거 아직 강화 안 한 거예요? 마치 발레아드 누아하게. 아름답지 않아요? 밑에 가려져요. 뭐가요?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위치가 여기가 낫겠다. 전투는 생각 못했네. 저 넣을 때. 우아하게 선박이라면 엘레강스하게. 마치 발레를 하듯. 가구 제조 1권이요? 글쎄요?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건. 저 사람이겠지? 아니네. 자, 얘네한테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래도 조금 커 보인다. 아까 걔네보다. 그렇지. 한 대는 버티겠지? 스프레르! 쇽! 모르겠는데? 자,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저 지금 플리머스 쪽입니다. 오케이, 모의정 캐시고. 아니야, 이미 도와주기로 하신 분이 오시고 계시니까. 자, 서버는 헬섬입니다. 엘레강스하게 한번 써볼게요. 아가구 만들어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저기 뒤에요, 뒤. 자, BGM 앞으로 좀 땡기고. 아이고? 아주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배 바꿔 오세요. 자, 이거는 바다에다 방생합시다. 더 자라서 돌아오렴. 자, 그러면은 스투레르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어 스투레르 발음 되게 어렵다. 청어 스투레르 맛있게 먹어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예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니, 래피드 파이어포를 왜 끼고 계시대?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유튜브 말짱한데? 자, 써보세요. 야, 뭐야,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잠시만요. 다시. 야, 뭘 본 거야, 방금? 아니, 애초에 피로도가 차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보였거든요? 자, 일단 피로도 1입니다. 자, 피로도 제로를 유지할게요. 자. 미띤. 한 번에 82차? 자, 참고로 여러분 어떤 멘트를 준비했냐면요. 어떤 멘트를 준비했냐면, 아니 뭐 피로도 차는 아이템 이것저것 많은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요? 요? 예, 차오르긴 엄청 많이 차오르네요. 예, 그래도 뭐 딱히 쓸 템은 아니니까 뭐 딱히 상관없고 그거 가지세요 이제. 필요 없어. 그거 쓰세요. 예. 네. 그 백병도 중에 피로도가 만땅이 되면은 뭐가 안 좋죠? 단점이 뭐지? 백병 피로도 만땅 되면 뭐가 안 좋지?
아시는 분? 아, 피로도가 높으면 백병정 공격력이 떨어져서. 야, 근데 이거 정신 나갔다. 자, 어쨌든, 저쨌든, 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음식 중에 탑 오브 탑급에 드는 연어, 아니, 청어. 수르스트. 스러스트. 수르스트레르를 수르스트레르 맞나? 스트루스트레트? 스트루스트레르 몰라, 나 몰라 그냥. 어쨌든 만들었어요. 청어다랑 청어 몰라 음식 갖고 싸워 그냥. 어? 엄마가 어? 음식 갖고 장난질하지 말랬는데 참 좋은 일 한다 내 대왕이지 내 그래. 아 이런 게 아닌가? 네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더 이상 실험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몰라 그냥 알았어. 아 몰랑. 아 몰랑. 왕 바다다. 여기 낚시나 해야지. 근데 내가 낚시 스킬이 없네. 하지 말아야지. 글쎄요, 뭐 그냥 보고 그냥 쓸만하다 싶으시면 쓰시고 쓸만하지 않다 싶으시면 안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딱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